장애인 보행을 돕기 위한 착용형 로봇 기술을 겨루는 사이베슬론 국제대회에서 카이스트 연구팀이 세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카이스트 공경철 교수 연구팀은 카이스트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로봇 경진 대회에 출전해 장애물 피해 걷기와 경사로 걷기 등 6개 임무를 3분 47초의 기록으로 완수하면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20개국 53개 팀이 참가한 사이베슬론 국제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 국가별로 개최된 뒤 온라인 중계 방식을 거쳐 입상작이 결정됐습니다.